소방영어 하프 모의고사 시즌 두 번째 10회 2번째 두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그죠? 어떻게 우리는 만들어낼까요? 메이크업 뭔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예요, 그죠? 그다음 뭐 한다? 목적어 넣으면 뭘 쓴다? 동사 원형사죠. Come to는 뭐죠? 실현하다, 그죠? 실현시킬까? 그것은 뭐뭐 중에 하나다, 그죠? 아주 적은 스포츠 중에 하나다.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 Enable이 일반 오용식이니까 목적어 쓰면 to 분사되죠. 움직이도 높은 속도로, 그죠? 어떠한 동력 생산 장치 없이. 그러나 아이들은, 그죠? 아이들은 뭐 한다? 미스가 뭐다? ing 쓰는 거죠. 메가 SFCDPRI, 그죠? 뭐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잘 놓쳐도, 그죠? 집을 가지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들 자신을, 그죠? 뭐 한 후에? 그죠? 갈로한 후에, 그죠? 커버 반대편에 주어, 렌트죠. 렌트가 주어져. 이 렌트지가 뭐가 되었다? 가장 뜨거운 티켓, 그 마을의 뜨거운 티켓이니까. 가장 잘 팔리는 티켓, 가장 인기를 끌게 되었다면, 그죠? 그럼 뭐 된다? 이 렌트지가 받은 거예요? 지가 만 겁니까? 중급. 그죠? 받은 거 아닙니까? 그쵸? 정렬적인 비평을, 그죠? 불타는 비평, 엄청난 비평을 그 언론으로부터 받은 거죠. 지가 받았으니까 리시빙이 되겠죠. 그죠? 랜서는, 그죠? 적었습니다. 랜터는 한 표 적었습니다. 그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흠이라는 것의 기초 회수인 거죠. 그죠? 이 랜트라는 그가 기초되어졌으니까 PP인, 그죠? B 베이스. 그리고 독해할 때, 이게 B 베이스용은, 그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석할 때, 뭐뭐에 따라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헴에 따라서, 그걸 적었다. 그죠? 그 문이 열렸을 때, 한 소녀는 be about, 그죠? 그래서 be about, 투부정은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죠? be about 아닌지는 뭐뭐에 관한 것이다. 그죠? 그 소녀는, 그죠? 그죠? 처음으로 뭐 한다? 나가려고 한다. get off. 내리려고 한 거니까 get off가, to get off가 되겠죠. 내려. 나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소녀는 막 나가려고 했다. 그죠? 먼저, 요 퍼스트니까 먼저 나가려고 했다. 그죠? 그 독은, 이 물고기가 생산하는 독이죠. 그죠? 여기까지가 꾸며주죠.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처음 나오는 동사는 지나가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을 끊어서, 그죠? 묶어주면 뭐 한다? 요 포이전을 꾸며주는 거죠. 그 물고기가 생산하는 독은 이다. 훨씬 더욱더 치명적이다. 그죠? 뭐보다 화학물질. 대개, 그죠? be used to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be used to를 쓰고, ing 쓰면, 어디에 익숙하다, 능숙하다. 키를 동사만 쓰면, 뭐뭐 하는데 이용되다죠. 즉, 뭡니까? 찌를 죽이는데 이용되는, 그죠? 이용되는 그런 화학물질보다도, 그죠? 훨씬 더 독성이 있다니까. 이용되다. be used to, 어디에 이용하다. 그죠? 이용되다. 플라스틱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소에서. 자연스러운 물질로 가지고. 천연 물질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옷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거죠. 지가 익숙한 게 아니죠. 북유 자동차 부품을. 근데 병렬이다. 그죠? 기어, 리언, 많은 다른 제품들. 역시 아드가 나왔으니까 복수명사. 그죠? 나는 뭐 했다? 그 단순한 행동, 그 제스처. 사려 깊은 좋은 예절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죠? 내가 감동을 받으면 PP. 내가 감동을 주면 ING잖아요. 우리는, 자, 25번에 배를 치시고 확신한 할 때는 we are convinced 되십니다. 자, 확신시키다가 convince고 내가 확신하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convince가 될 것 같지는 보이지만, 그죠? 뭐 한다? 영어에서 convince가 뭐 한다? 항상 수동태로 씁니다.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we are convinced.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다소, 그리고 가깝다는 거, 그죠? 그녀는 요구했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그죠? 하나 빠졌죠? 그죠? 준사 남았네? 그죠? 그럼 뭐 써야 된다? 그런 훌륭한, 그죠? 그런 훌륭한 젊은, 그만 훌륭한 장미로 뭔가 키운 거, 그죠? 이렇게 목적어 단어사, 레이징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떨어지는 거, 하락은,
대개 뭐 때문이다? 전가되어진 물고기 잡는 것 때문이다. 뭐와 함께? 그죠? 상승하는 온도죠. 물고기 온도지가 상승하는 거죠. 이거 뭐다? 자동사로 가야지. 이거는 뭐다? 타동사. 그죠? 얘는 자동사가 되겠죠. 상승하는 대양의 온도 때문이다. 그죠? 2003년에 인터넷 회사인 아메리칸 온라인은, 그죠, 그죠, 뭐 했다? 그들의 블로깅 서비스를 저가 뭔다? 소개한 거죠. 가능하게 하면서. 얘가 주어고, 그죠? 분사구문 지가 하니까 ing, 그죠? 뭐를? 가능하게 하면서. 그것을 3,500만 명의 구성원들이, 그죠? 바로 재빠르고 쉽게 시작하도록, 블로깅을 시작하도록. 그것이 뭔다? 적에게 공격받는 거죠, 그죠? 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 물고기는, 그죠? 그 물고기는 뭔다? 부풀어버린다. 그 신체를. 세 배. 일반 사이즈가 세 배. 도구약이다. 그죠? 버피쉬. 그죠? 가장 단순한 형태로 스키는 뭐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스노우, 눈이 덮여있는, 그죠? 덮여있는 경사지를. 한 벌의 긴, 그죠? 날씬한 판때기를, 그죠? 판때기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 산을, 눈으로 덮여있는 곳을 슬라이딩 다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바로 뭐다? 스키다, 그죠? 스키입니다. 그죠? 스키라고 불리는 거죠, 그죠? 같은 말로 네임드. 지가 부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되면 스키를 부르는 판때기가 아니고, 스키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를 하면 원래 이 판때기예요, 그죠? 이렇게. 판때기를 뭐라 한다? 스키라고 한다. 그래.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당신의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죠. 투 크리에이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돈 니드비라고 동사가 나왔고요. 더 이상의 동사가 너무 많죠. 왜?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정공식에 따라서 내가 더 이상의 동사가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 투 크리에이트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구는 큰 물고기의 인구, 뭐와 같은 참치나 상어 같은 물고기의 인구는 그죠? 90%까지. 뭡니까? 신스죠. 신스 넣으면 뒤에 뭘 쓰고? 과거를 쓰고, 그죠? 앞에는 뭘 써야 된다? 현재와 해서 떨어졌다, 그죠? 공식적인 인구조사는, 그죠? 2002년에. 인구조사 지가 뭡니까? 분사구문이 지금 주어 동 사이에 왔죠? 주어 동 사이에. 그럼 이 분사구문의 내용은, 이 주어인 공식적인 인구조사 지가 한 겁니까? 되어진 겁니다. 2002년에 지가 되어진 겁니까? 이렇게 써야죠. 되어졌던 이 인구조사는 행해졌다. 전화와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죠? 그들은 왔습니다. 식물로부터, 동물로부터, 혹은 그들은, 그죠? 만다? 땅에서. 그것들 지가 파헤쳐진 거죠, 그죠? 파헤쳐졌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그죠? 다른 소년은, the other boy죠, 그죠? 다른, 좀 다른 소년이란 말은 뭐다? 두명 있는데 다른 한 명이죠. 만약에 막에 다른 한 명은 뭐다? another 보이라고 써야 되겠죠. 또는 그의 팔을 그 친구 앞에 두었다, 그죠? 그러면서 말했다. 컴 반대편에 주어 다른 소년 지가 말한다. 나에게 먼저 가라고 제스처를 취해 준 거잖아요, 그죠? 지가 한 거니까 말한다. 모션이, 그죠? 되어지면 PP, 하면 ING, 그죠? 이렇게 해서 역시 우리가 10회에 두 번째를 했는데 역시 반복이 최고입니다. 반복이 최고니까 여러분이 틀렸던 거는 실망하지도 마시고. 혹시 틀렸던 거는 예문을 좀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이 문법을 좀 쉽게 정복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